미국 시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애플 개발자 회의 WWDC 2사의 키노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임원진들의 스카이다이빙을 시작으로 애플파크 옥상에서 팀 쿡이 오늘 행사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새로운 AI를 소개하겠다는 인트로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키노트는 1시간 40분 분량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역시 애플 AI 분량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애플 AI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는 애플 인텔리전스로 강력하고 직관적이며 개인 성향에 맞춰져서 개발되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 디바이스와 서버 기반의 생성 AI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개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 관계 등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기준도 세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 디바이스에서 작동하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서버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팀 쿡은 애플 인텔리전스는 한마디로 애플 기기 사용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몇 가지 소개된 기능을 살펴보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글쓰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페이지, 키노트, 메모를 비롯해서 다양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어를 이해하고 글쓰기, 기사 작성, 답장 메일 작성 등 몇 가지 질의응답으로 최적의 글쓰기 기능을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저자가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지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메일 답장, 메시지 답장 등 필요한 맥락을 이해하고 알아서 유저에게 가장 잘 맞는 글을 써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작성한 글의 교정 기능과 문법, 단어 수정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장문의 이메일도 요약본으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션 AI의 글쓰기 기능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다양한 앱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그림 그리기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크게 스케치,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 프리폼, 키노트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메시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캐리커처와 같은 이미지도 바로 생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로 채팅 중 젠모지를 사용해서 원하는 이모지를 생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다양한 그림을 복잡한 프롬프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완드 기능을 통해서 아이패드에서는 작성한 글에 맞추어서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바로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설정에 따라서 가장 긴급한 알림을 항상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이메일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제목이나 본문 대신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가 개인의 행동 패턴과 연관이 높은 앱을 추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의 연주회에 늦지 않게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연주회가 언제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고 실시간 교통시간을 확인하고 애플 맵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 등을 제시해줍니다. 시리는 이제 통합되었다는 이미지가 형성화되어서 앱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말실수도 캐치할 수 있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서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로 물어보는 텍스트 기능도 제공하고 특히 애플 기기 사용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를 설명해줍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앱의 범위도 다양해져서 사진, 이미지 편집과 같은 기능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리는 또한 질문을 확장해서 챗GPT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타사의 툴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도 상쇄하였습니다. 추가로 챗GPT의 엔진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기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업무 중의 내용도 텍스트로 바로 변경해서 요약 저장할 수 있고 또 폰 앱에서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 완료 후 텍스트로 저장해 볼 수 있는 통화 중 녹음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의 특정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과 비디오의 특정 순간을 찾는 기능에서부터 사진 앱에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 비디오를 바탕으로 추억 비디오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올여름 미국 영어로 먼저 소개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다른 언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폰은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부터 아이패드 맥은 M1 시리즈 이상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특화된 점이 매우 특징적인데 이에 맞추어서 각 플랫폼들도 매우 사용자 맞춤형으로 특화되었습니다.
iOS 8의 경우 잠금 화면을 넘어서 앱 화면의 색상이나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또 스타일에 맞추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바탕 화면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어센터에서는 원하는 기능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앱을 숨기거나 잠글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월렛에서 사용자 저장 없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탭 투 캐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맥 OS의 새로운 이름은 세콰이어로 아이폰이 필요하지만 옆에 없을 때 미러링해서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특별했습니다. 아이폰이 없어도 맥에서 아이폰을 미러링해서 아이폰 앱으로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OS에선 드디어 아이폰의 계산기 앱이 탑재되었습니다. 추가로 수학 노트 기능이 들어가서 펜슬로 수식을 적으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고 방정식과 같이 변수가 있는 경우에 변수에 따라서 답도 자동으로 변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워치OS 11에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데이터를 평가해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바이탈 앱을 선보였습니다. 자, 간단히 WWDC 이사 내용을 요약해보았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로 인해서 올여름부터 애플기기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